안녕하세요. 검은손 하트.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주문한 달걀들이 왔네요. 엄청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물건을 주문해 놓으면 서두르지 말으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어두. 얘네들은 솜니불 하나 덮고 왔네요. 레몬, 레몬이 뭘까요? 레몬인데 이렇게 주문해 놓고도 뜯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짜잔, 수북한. 말만 나도 몰랐는데 짜잔 소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뭘 어릴 때부터 요술놀이를 좋아했나? 우와,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쁘네요. 색깔 좀 봐. 어이구, 초록 너무 예쁘다. 오늘은 언박싱만 하고 다음에 심을 거랍니다. 이거 뭔가요? 춘맥. 춘맥 나와라. 짜잔. 또 짜잔인데. 이상하네. 어머나. 초록이. 우와하하하. 이거 조금 말렸다 심어야지 안 풀리겠죠? 아니, 두두둑. 아유. 가격 대비 진짜 좋아요. 춘맥은 얼마 줬을까요? 춘맥? 12,000원. 노, 이게 지금 어디 거냐면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군데 시켜놨고, 루비다요, 노아다요, 이런 데 시켜놔가지고 헷갈리긴 해요. 매년 봄만 되면 이렇게, 블루 엔젤 윙. 이름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름표가 없으면 외울 수가 없어요. 아유, 진짜 꼼꼼하게도 이렇게. 아유, 진짜 블루네. 색깔이가.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이거 군생이요, 군생. 어머나. 아주 다글다글. 이렇게 했네요. 옆에는 쓰지 말라고. 론스타. 매년 다육이를 식물 키우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정말 오래전서부터 뭐 관엽식물 야생화 다 키우긴 했는데 참 관리를 못했어요. 물 주는 걸 또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론스타. 아유, 이것도 이쁘다. 예쁘죠? 물 관리를 못해갖고,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다 죽이는 이유가, 무름병으로, 다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뭐. 말라서 죽은 게 하나도 없고. 무름병으로. 아가네요, 아가. 아가도 쌍두요. 아가,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홍포도는 꽤 좋아요. 홍포도 있는데 얘 마음에 들면 또 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렇게 선배님들이 하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참 염치 없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몰래 엿보고 온 거죠. 뭐 수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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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빙. 얘네 얘도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 물 들어가는 게 참 예쁠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방식, 내 멋대로 그렇게 키웠어요, 식물을. 근데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하면서 한 거는 정말 몇 달 안 됐거든요. 12월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제대로 좀 배워보자 한 건데 아직도 서투른 건 너무 많아요. 서투른 건 너무 많고 지금도 물이 막 주고 싶은데 엄청 참아요. 저는 집에 없어야지 아마 우리 애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야지 우리 애들은 잘 클 것 같아. 아들의 미쳤스? 왜 하필 미쳤스야? 아들의 미쳤어? 아들의 미쳤스? 아들이 미쳤다는 것 같잖아. 어휴, 아들 안 미치게 잘 키워야 되겠네 이거. 아들의 미쳤스. 참 이름 고상한 것 같구만. 잘못 불렀다가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배우는 거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크리스탈, 크리스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다육이를 바깥에 두면 안 되는 줄 알고 항상 너무 꽁꽁 싸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겠어요. 조금 추워지면 안으로 들이고 이랬으니. 파랑새 있는데 그냥 싸길래 또 하나 키워보고 싶어 또 들여왔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제 과감하게 추운데도 12월 달에도 항상 아침에면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녁 때 해가 떨어질락 하면 닫고 이걸 하다 보니까 베란다 안에서도 물이 정말 예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제 맛을 알게 된 거죠. 이거 블루 엘프인데 집에 있는데 생각보다 얘가 이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렴이 하나 데려왔어요. 아들의 미쳤스. 우리 또 잘 살아보자.